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여자 마녀유실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안에서 인사드리고요. 여기는 야당동에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따끈따끈한 현장이에요. 오픈한 지 딱 이틀 됐어요. 근데 몇 채 팔렸다고요? 네 채. 이게 웬일이야. 왜 그런가 봤더니 구조 잘 빠졌고요. 금액이 착해요. 실입주금이 또 작게 아주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총 4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총 28세대예요. 그리고 주차는 100% 이상 당연히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 여기 위치는 제가 야당 역까지 걸어봤거든요. 딱 도보 8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세권이고 이렇게 알파룸까지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 38평형에 테라스까지 준비되어 있는 집이 3억 중후반이니까 인기가 많은 거겠죠.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집은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오시나 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빨리 차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전실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딱이 집. 자,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베이지톤의 차분한 전실이고요. 양쪽으로 신발장 준비되어 있는데 오른쪽에는 여기 거울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뚱뚱한 키 큰 장, 세 칸짜리 신발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 넉넉하게 수납 가능하십니다. 바닥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수납하시면 되겠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는 정면에 있어서 껐다 켰다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은 똑같은 베이지 프레임에 3면동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방이 바로바로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마루는 광폭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은 마루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 먼저 재보도록 할게요. 2900에 3100 나옵니다. 2900에 3100 사이즈 딱 적당한 사이즈로 보이고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중앙등을 제외하고도 무드등, 매립등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녁에 요것만 켜고 생활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방 봤고요. 개별 온도 조절 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맞은편에 2번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방에는 이제 테라스가 연결될 건데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다 안 돼서 여기로 테라스가 나가는 거거든요. 일자 길게 빠지는 테라스가 나올 거고 사이즈는 2800에 3000 나옵니다. 역시나 10자가 넘는 방 사이즈고요. 휘센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개별 온도 조절 장치까지 들어가 있으며 여기는 테라스로 빠지는 문이기 때문에 전면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잠깐만 이렇게 카메라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테라스가 일자로 쭉 이어질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 오른쪽 끝까지 일자 테라스가 길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2번 방, 3번 방 봤고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 와, 저는 여기 집에서 화장실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자, 여기 화장실 찾아왔어요, 여기. 정말 힘들게 찾아왔어요. 자, 화장실은 여기 거의 목욕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욕조 남다르게 만들어 주셨고요. 중간에 파티션 처리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 튀는 것도 방지되고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어서 온습도 조절해도 너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샤워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선반이랑 세면대 그리고 거울. 거울은 터치식인데 아직 터치가 엊그제 오픈한 현장이다 보니까 터치 아직 다 처리가 안 된 걸로 보이고요. 수납장이랑 변기까지 다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있네요. 스프레이건. 청소하기 좋지요? 네, 스프레이건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화장실 바로 맞은편에 우리 집 알파룸 있어요. 알파룸. 알파룸 공간도 있으면 좋죠. 아이들 전 공부하기에도 좋아요. 그쵸? 과외. 과외, 맞아요. 그룹과외 하기도 좋고, 집 자랑하기도 좋고, 손님 오셨을 때 접대하기도 좋고요. 이런 알파룸 공간이 거실 사이에, 방 사이에 하나 더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환기창이 나와 있으니까 환기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자칫 잘못했으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좋아 보입니다. 2000에 3300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기다란 우리 알파룸까지 봤고요. 이제 주방이랑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주방인데 식탁도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딱딱한 대리석 상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우드톤에 나무로 이렇게 된 식탁 되어 있어서 더 따뜻한 느낌의 주방의 느낌을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식탁 등도 핀 조명으로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베이지 앤 우드로 유행하는 컬러죠. 베이지 앤 우드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밥솥 공간이랑 전자레인지 공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수납 깔끔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창도 크게 나와 있죠?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고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인덕션이고요. 3구짜리 파세코 걸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당연히 후드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수납 공간 나와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보여드려야죠. 비스포크나 오브제 라인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공간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도 문이 역림 도어로 해서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로 해주셨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수전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좁지 않아요. 네, 좁지 않고 이쪽에 워시타워 딱 놓으시면 그냥 끝! 그렇죠? 환기창도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 공간은 냉장고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 냉장고 한 대 더 놓으셔도 되고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너무 좋은 사이즈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대장방이에요.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사이즈만 잴게요. 3330에 4100 나옵니다.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 역시나 되게 크죠? 네. 넓은 창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방 이렇게 사이즈 봤고요. 드레스룸이랑 화장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쪽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깔끔하게 마감됩니다. 그렇죠. 비밀의 공간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안쪽으로 쭉 드레스룸 공간이 펼쳐집니다. 기네요. 뒤쪽에는 환기창도 있으니까 문 열고 네. 환기하시고 옷들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드레스룸이니까 부부 옷은 충분히 다 정리 가능하고요. 윗공간에도 안 쓰는 캐리어들이나 서랍 같은 거 해가지고 쫙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부부 욕실 볼 건데 부부 욕실도 좋아요. 여기는 화장실에 힘을 많이 준 현장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DP가 돼서 제가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일을 또 우드 타일로, 우드 모양의 타일로 선택을 해주셔서 분위기 전체적으로 화장실 분위기 너무 좋고요. 샤워하기에 너무 넉넉한 공간이고요. 메인 욕실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수납장, 거울, 선반, 세면대, 그리고 변기까지도 다 완벽하게 들어있는 욕조 빼고 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 들어가 있는 부부 욕실 확인했습니다. 자, 안방 모두 보여드렸고요. 안방에도 역시나 개별 온도 조절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우리 집 거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룸이 이렇게 유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거실 폭은 4000입니다. 역시 4000 사이즈의 거실 폭이고요. 아까 알파룸 사이즈를 포함하면 4200 정도가 되는 폭이네요. 그러면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큰 중앙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워, 그리고 소파워 구분이 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이쪽에 벽걸이 TV 놓으시라고 아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굳이 TV 장 같은 거 준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DP 된 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사용하시려면 우리 집은 지금 야당역에서 도보 8분, 정확하게 8분이에요. 그럼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역세권인데 알파룸이 들어간 3룸 보여드렸어요. 금액이 저렴합니다. 3억 중후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테라스가 또 있잖아요. 테라스가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3억 중후반이라는 건 야당 역세권 집을 보고 다닌 분들이라면 저렴하게 잘 나왔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입주금 또한 너무나 착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단돈 1,000만 원 딱 한 장만 있으시면 계약하시고 집에 입주하실 수 있으므로 빨리 오셔서 집 보시고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현장 보여드렸기 때문에 빨리 와서 계약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른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